Jerry the Gummi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전월세 신고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현재 서울에 살고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지방에 있는 빌라를 한 채 매수를 하셨고, 근데 다만 이제 직장이나 뭐 주거지 뭐 이런 것들이 서울이라서 지방에 있는 빌라는 월세를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월세도 이제 신고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부동산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맞는 얘기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월세를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주셨대요. 그래서 혹시 재계약할 때는 월세를 이제 기존 월세에서 5%밖에 못 올린다라고 들어서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좀 많이 올려보겠다라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방에 가지고 계신 빌라를 좀 월세를 준 상황이신 거죠. 이게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이 나왔어요.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아니거든요. 실제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전월세 상한제나 뭐 계약갱신 청구권은 벌써 시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전월세 신고제도 사실 그 통과, 법안은 통과가 됐는데 시행 일자는 사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전월세 계약에 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통과된 거는 2020년 7월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한 날은 2021년 6월 1일부터였어요. 그런데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뒀죠. 그래서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뒀다가 또 1년을 연장해서 이제 올해 말까지, 올해 5월 말까지 이제 계도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그래서 2023년 6월 1일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전월세 신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대차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신고를 단순히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허위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임대차 계약 금액과는 뭐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주신 분처럼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는 벌써 이제 2021년 6월부터 시행이 된 거죠. 다만 이제 계도 기간이라는 거는 과태료 부과를 좀 미룬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달리 다시 말씀드리면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신고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번 달 말까지는 신고를 다 마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전월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뭐 인터넷 통해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가서 이제 신고를 하시는 거기는 한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면 뭐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 한 사람만 가서 이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전월세 계약을 하셨는데 뭐 이 신고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 관리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임대차 3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전월세 상한제인데,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면서 임차인이 이제 원하는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쓸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임차인이 내가 한 번 더 이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서 이 집에 살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들어줘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때 이제 그 차임의 5%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질문 주신 분처럼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세를 5% 이내로만 올리고 관리비를 대신에 많이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관리비만 올린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겠죠. 이게 만약에 법원에 가서 다퉈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소요되는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 따졌을 때 너무 이게 금액이 과다하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월세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들에는 그냥 월세로 인정을 하겠죠.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이제 관리비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월세 증액으로 인정이 돼서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제 보다 보면 월세가 뭐 30만 원인데 관리비가 200만 원이다 이런 매물들이 인터넷상에 막 떠도는 것들을 가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임대인은 임차인이 두 번 이상 월세를 밀렸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계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월세 2회 밀렸다 이거는 횟수로 2회 밀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회 분을 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세가 30만 원이다 라고 해서 첫 달 안 내고 둘째 달 내고 그리고 셋째 달 또 안 내서 60만 원이 총 밀렸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계 해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참고로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3번 이상 밀려야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임차인들이 이 부분을 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는 내고 또 관리비는 안 내는 거죠. 이게 사실상 내 임대인은 그 관리비를 올려서 월세를 증액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지금 관리비가 밀린 거지 월세가 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법원으로 가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걸 월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월세 기준으로 또 뭐 세금 신고나 이런 것들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뭐 세금 문제가 좀 발생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5%를 초과해서 월세를 올린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반환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좀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제 그 아까 질문의 답을 정리해 드리면 우선 월세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번 달 말까지. 그리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월세와 관리비 올리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